067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의 테마는 블록체인 게임 PEE 웹툰이가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임. 자체 개발한 프리스타일 시리즈를 비롯해 건식 배틀, 토탈 워페어, 크로스파이어, 오어존, 블레스 모바일 등을 서비스함. 동사의 매출 비중은 온라인 게임 27%, 모바일 게임 70%를 차지함. 그중 직접 서비스 및 퍼블리싱을 통한 해외 매출이 72%를 차지함. 건식 배틀 등 성공작을 통해 쌓은 유저 정보를 통해 후속작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고자 함.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자체 개발한 스포츠 게임 프리스타일 시리즈 등 다양한 게임을 보유. 대시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2020년에는 크로스파이어, 테라 등 유명 IP를 활용한 전쟁 시뮬레이션 신작을 출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프로젝트 KOF 출시로 전쟁 시뮬레이션 장르 라인업 확대 중임. 재무 대시 기대작의 출시 지연에도 기존 게임인 프리스타일 시리즈의 흥행 지속,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건식 배틀, 토탈 워페어 등의 안정적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광고 선전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성장 지속, 건식 배틀, 토탈 워페어의 PEE 버전 출시, 기대 신작 수집형 RPG 프로젝트 M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조이시티의 시가총액은 30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조이시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44위입니다. 조이시티의 상장 주식수는 6,851만 3,739주입니다. 조이시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조이시티의 퍼은 248.6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8.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05배, 14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 원, 205억 원, 2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 117억 원, 71억 원입니다. 조이시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4번지 40%이고 유보율은 291.3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6.3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4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3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이시티의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20원보다 5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56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이시티의 종가는 4,475원이며 주가가 조이시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의 종가는 4,475원이며 주가가 조이시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조이시티는 거래량 18만 6,800여 등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4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7,201 흔아홉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7,700여 한주, 한국증권에서 2만 4,7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6,401 흔여섯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54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6,300세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8,728주,
UBS에서 18,474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7,689조, JP모간에서 13,400신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8,08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53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관련주 조이시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